로 전기 준비되어 있으면 힌텐츠 코트 인정이요. 아 전기도 요즘 토큰 안 해. 전기도 요즘 토큰 안 해. 너 미스터리긴 하지. 어디서 이런 둘만 모으는지. 어 갑니다. 자 약발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는 이제 토크온 할 급이 아닌 거고 너는? 그만해. 전자 소리 끌게요. 100년 뒤에 이만희가 살렸다고 책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쵸? 안녕하세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유명하게 성경처럼 이만희가 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도 있죠. 왜? 나올 수도 있죠. 축축이잖아요. 예. 네.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죠. 근데. 근데. 그렇죠. 너무 다. 그러면 제가 예술도였다는 건 어떤 통계인지 모르겠고 어떤 통계인지 모르겠고요. 그 네네네. 그러면 예수가 그거를 이제 뭐 했다는 네네. 확실한 증거가 글뿐만 글만이면 또 다른 게 있나요? 아, 전쟁 존나 했잖아. 제가... 전쟁 했잖아. 전쟁. 상신전 전쟁. 이게 뭐냐면은 전쟁. 역사도 글로 남겨졌죠. 실제로 전쟁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역사는요, 뭐 네네. 물품이 나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확실하게. 물품이 안 나온 역사들도 많죠. 그 말꼬리 잡기 식의 토크는 좀 서로에게 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인천널린 정해주세요, 제발. 아. 미스터리 해주시면 안 됩니까? 미스터리. 자기 의견을 말하세요. 남을 이렇게 지적질하지 마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인천님. 아 예, 죄송합니다, 방장님. 네네네. 방장이 드높은 이 방에 계신 하나님은 방장님이네요.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 코트 아니에요? 코트? 코트님 뭐라고요? 저희 신지혜님. 아니 방장님. 하시고요. 네네. 갑질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갑질이 아니죠. 야, 코트 맞는데? 아니 아, 신지혜님.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하시라고요. 아 저는 일단은 아니, 하나님은 어쩔 거야. 아 일단 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인천님 예, 예. 말 들어보죠. 네. 아 일단 저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이름이 윤태훈인데 윤미카엘로 불렸거든요. 네. 윤미카엘로서 살아가면서 머리에 기름 붓고 이제 목사님께서 머리 기름 부어줘가지고 그렇게 네.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그 태어났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소통만 그러니까 일방적인 소통만 하고 아 이런 예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만 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살 때, 그러니까 이게 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옥에 간다. 예? 아 진짜 말 끊는다. 아 예. 지옥에, 그러니까 약간 그 기독교 이제 그 전반에 깔려 있는 이 기조가 그래요.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라고 나와 있고요. 십계명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제 내가 유일신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면 안 되고 만약 이를 어겼을 시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쉽사리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이제 맹목적인 어떤 믿음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인천님. 네. 님은 세례까지 받고 기름칠까지 했으면서 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불쌍하시네요. 되게 왜 불쌍하죠 그게? 왜 불쌍한 거죠? 님이 무슨 뭐 하나님의 네. 그 따까리인가요? 아 근데 하나님은 따까리도 그런 사람은 안 쓸 것 같긴 하나님 조용히 해주세요 하느님. 네네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 불쌍하죠? 불쌍하죠. 왜죠? 기독교 집안이신가요? 네 저희 집 기독교 집안이고 저희 기독교 어머니 집안이 아버지는 있고. 주말마다 교회 가십니다. 아, 세례받고 부모님이 그렇게 다니시고 인천나울님도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다며 교회도 다니시고 그거는 마치 저는 우리가 네. 산타클로즈 우리가 산타클로즈를 다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저학년 때까지 거의 다 믿다가 요즘 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철이 네. 들면서 산타클로즈를 믿지 않게 되고 산타클로즈는 네. 없는 허구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거 이러면서 깨어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다는 네. 거 알면서도 뭔가 예 이게 내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냈다는 건가요?
인간의 욕망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낙엽?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약심?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효과는 있어요. 제가 기도를 드려보면은 약간 좀 그 명상 효과라는 게 있어요. 눈을 감고 혼자 속으로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내 속마음을 남에게 털어놓는 듯한 예 굳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야 내 스스로 이제 눈 감고 마음의 안정이 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효과 힐링 효과 때문에 약간 좀 하느님이 존재한다라고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느님은 믿지 않습니다. 아 인천님. 예 없다고 봐요. 예예. 예. 염라대왕은 존재하나요? 염라대왕은 누구죠? 염라대왕 모르세요? 뭐 하는 새끼예요? 지옥을 불교에서 주장하는 염라대왕 모르나? 불교에서 염라대왕을 주장을 해요? 불교가 아니죠. 지옥에 지옥에서 지옥을 지키는 사람이죠. 아 이정재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재는 배우고요. 불교에서 만 그건데? 저는 염라대왕 같은 그런 사막 잡귀를 믿느니 전 차라리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믿는다는 거네요. 분명하네. 사막 잡신을 믿느니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아니 근데 누가 지옥에 지키고 있는 염라대왕을 믿겠어요? 차라리 인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인천님. 예예. 그 사람들 믿잖아요. 인천님 왜 돼지신을 믿으세요? 아 재미없다. 근데 왜 사람 광장 너무 재미없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예, 네네. 진짜 재미없다. 조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따단님. 아니 그럼 인천이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럼 석가원이랑 하나님 맞짱하면 누가 이겨요? 아, 내 새끼 질문 수준 봐라. 근데 이 아, 방은 진짜 질문 수준 봐라 씨발. 근데 여기 혹시 이 방에서 그럼 하나님 믿고 계신 분 있나요? 네 저요. 아, 님 빼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석가모니랑 하나님이랑 그러니까 맞는 게 왜 왜요? 인천이 그러면은 예수는 존재한다 생각하나요? 예수님 존재 안 한다고요. 이 씨발라마. 그 성경에 나오신 같은 새끼야. 광운영 뒤지게 못 하네. 개영신 같은 새끼야. 성경에 나왔죠, 성경에. 아, 저 말 좀 할게요. 여성분 말씀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그거예요. 예수의 아빠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예수 동정녀 막달라 나리아 마리아한테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의 엄마는 뭐 마리아라고 하고 예수의 아빠는 하나님인데 마리아의 남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는 어디서 튀어나왔냐는 거예요. 아, 뭔 개소리야 이 병신 년아. 이거 성경도 모르는 년이야. 이런 무식한 년이 이거 뭐 주장을 하네. 잘 들어봐.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왔느냐. 동정녀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는 거야. 하나님이랑 이 성관계를 한 거 이거 하나님이랑 성관계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카이님 개그우먼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인테리 어떻게 인테리가 된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섹스를 하지 않았다고 이 병신년아. 그래서 다르다는 거야. 어떻게 애기가 나왔냐고.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는 거지. 아니 이거 마리아를 모르네 인연 병신년이. 아 근데 개그우먼인가봐요 저분. 장애인이네 저는. 아 개그우먼. 잠깐만 지금 장애인 비하다 발언 저 사람 강퇴 해주면 안 돼요? 누구죠? 아 저 저 새끼 극혐매. 장애인 비하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장애인 여기서 장애인이 왜 나와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장애인도 일어서게 하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다라는 네. 얘기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네, 태초에 빛을 창조하고 뭘 어쩌고 어쩌고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좀 불편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성경에는 네. 공룡이 없어요. 예. 공룡 가끔씩 뭐 화석도 발견되고 이러잖아요. 드래곤 나오잖아요. 드래곤. 개소리야 이 병신 모자란 새끼야. 드래곤 그 드래곤이랑 공룡이랑 같냐? 티라노사우루스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네.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 무식한 놈 새끼야. 어 조등신 같은 새끼들 여기 뭐 알지도 모르는 하고 있네. 커튼님 예예. 공룡이 살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죠? 공룡 그러니까 성경에 공룡이 공룡도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 구절이 없다니까. 네. 공룡 같은 잡귀는 그 구절에 뭘 잡귀야 이 병신 돌대가리 새끼야. 윤대현. 아, 씨발 이거 진짜 무지성 토크 진욕을 하네. 무지성 무지성으로 토론하는 거 이게 좀 역겹네. 근데 공룡 있다고 카톨릭에서 인정했어요. 하나님 맞는 거라고. 화석으로 증명했잖아요, 공룡을. 그거는 하나님이 얘기한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 사람 인간의 생각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저는 목사님도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다만 나는 이제 기독교를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네. 이제 기도를 드렸을 때 그런 명상 효과 그리고 주말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나의 죄를 이제 일주일간 돌아보는 정말이지. 그런 어떤 시간들은 굉장히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봅니다. 유익하죠. 예. 그런 네.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저는 뭐 존중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거 이제 문제였지. 무슨 빨간 그 조끼 같은 데다 이제 십자가 매달아 놓고 조치랄 들떠고 이제 늑탱이 새끼도 나와 가지고 개 새끼들이 그 막 사람들한테 막 강요하고 예? 막 네네. 다마스 같은 거 차 개조해 가지고 소리 존나 시끄럽게 해 놓고 씨발람들이 그 뭐 도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존나 역겹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나이 똥꼬녕으로 처먹은 새끼들이지. 예, 말씀하세요.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예. 사람을 죽여도 그러니까 병신 같은 바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다 들어봅시다. 사람을 예, 예. 죽여도 회개를 하면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영화에서 나왔어요. 영화 밀양에서 영화 밀양에서 그랬잖아요. 전도연 씨가 이제 딸을 잃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범죄자 그 자기 딸을 죽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왜 그랬냐고 이제 물어보고 근데 자기한테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는 하나님한테 다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죄를 사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좀 믿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나의 딸을 죽인 그 죄인이 날 보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밀양에서 전도연 씨가 완전, 완전 멘탈이 나가가지고 흐느끼고 울부짖고 정말 그런 울분을 토하는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성경의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그래서 당사자의 죄를 지은 이 피해자가 예? 피해자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어떻게 해야 이제 회개가 됐다 안 됐다라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만 믿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건가요? 그건 좀 자,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자,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죄를 지었건 네. 하나님에게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거예요. 예, 일단 기본 골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나를 믿어야 된다. 그 유일신은 나뿐이다. 그리고 네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너의 죄를 언제나 뉘우치면서 나한테 기도를 드려라. 요런 내용들이에요. 요런 내용들인데 요런 것들을 지키면 살면은 이제 역설적으로 보자면은 내가 살인을 저질러도 하나님만 믿으면 용서를 받느냐. 이건 인간 세상에서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랑 쇼부를 보면은 어?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천국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거다? 이제 그 인간 세계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럼 방장님은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 인천님은? 아니 근데 지옥이라는 거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도 이기적이죠. 이제 코트 같은 돼지는 거르는 거죠. 지옥에 보면. 아, 네, 달라요. 아니 그 기독교 쪽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일부 기독교 어떤 그런 그 과몰입하는 세력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찬송가 부르고 절에 온 사람들까지 막 방해하면서 그런 병신 새끼들이 아무래도 좀 기독교의 어떤 신성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좀 사람들에게 하여금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종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는 인간이죠. 하나님은 신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조금 불편한 그런 찬송가들을 만들어내요. 어떤 내용이냐 네네. 어?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 1,000원짜리 기막히게 주머니에서 찾아내는 자 이런 믿음은 안 돼요 안 돼.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가지고 1,000원 한 푼이라 1,000원 한 장이라도 받으면은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교회에 있던 운영기금으로 쓰이고 있지만 1,000원짜리 한 장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자 이런 믿음은 안 돼요 안 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찬송가에. 경험남이신가요? 뭔 족같은 소리야 이 병신 돌대가리 무식하냐 나 사도신경으로 대가리 후려쳐버릴까 보다 이 병신. 아니 족대리자면 조용히 해주세요. 예. 아니 근데 그 여기서 인신공격을 안 했으면 좀 했는데. 아니 저는 저런 무식한 년들이 이런 얘기 네. 토론에 끼는 게 어렵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화가 납니다. 예? 종교에 대한 믿음과 신앙도 없는 병신년이 왜 끼세요? 그리고 예,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건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다들 종교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없어요. 예예, 예, 자신만 믿으면 되고. 맞아 맞아. 예, 저는 솔직히 기독교를 안 믿는 입장으로서 예, 네. 뭐 아무튼 그렇지. 여러분들이 커튼은 네, 지옥 가실 거예요. 왜 그딴 얘기를 하세요? 아, 씨발 유치하다. 뭔데? 씨발 유사 인류 새끼들. 아 근데 이 주제 토론 뭔데? 주제가 하느님은 너네 같은 새끼들 구제를 안 해줘요. 일단 왜죠? 예 왜요? 인간에게 들어가지 말아야 될 영혼을 인간에게 쳐넣었으니까 예. 저는 회개할 건데요 회개 아, 어떻게 회개할 건데요? 아니 근데 방장 내가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방장이 맥커터야 맥을 존나 끊어 막 방장이 존나 좀 새끼야 유죄가 없어 딴방 가자
저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새끼들 좀 방이 좀 힘듭니다. 다른 방 가도록 할게요. 예. 이 방 뭐야? 네, 강세.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강세. 인천 나을님 반갑습니다. 아, 죄송한데 여기 메갈리아 회원 한 분이 저를 극강히 거부를 하고 있네요. 비영신 같은 년. 와, 파트님이다. 처음 네. 보는데. 저 맨 위에 있는 달팽이 껍데기에 뒤집어쓴 년 있잖아요. 네. 방금 닉네임 바꾼 년. 빨래엔 비둘기. 아, 네. 왜 저를 네. 배척하시나요? 진짜 나쁜 년이네 저거. 아, 네. 저분 닉네임 바꾼 거였구나. 빨래엔 비둘기님. 전 뚱뚱한 사람이 싫어요. 근데 본인 혓바닥이 제일 뚱뚱한 것 같은데요? 전 뚱뚱한 사람이 싫어요! 라고 하는데 혀에... 어떻게 혀까지 살이 찌세요? 저는 그래도 혀에는 살 안 쪘는데? 바르잖아 이 뚱땡이잖아. 와 존나 역겹네. 발음 병신이네 이거 진짜. 아니 저기 빨래엔 비둘기님. 네. 뭐 혀에다 보톡스 처마셨어요? 아니면 돈가스 망치로 처마셨어요? 저는 혀에만 맞았는데 님 온몸에 다 부르고 처마셨잖아요. 이거 봐 말하는 게 조뚱땡이야. 돼지는 돼지를 알아본다고. 난 내가 봤을 때 너도 조돼지야. 얼굴 인증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아가리 쳐닥치고 있어 이 병신년아. 뭔 지 여자 목소리 성대에서 여자 목소리 좀 난다고 병신이 존나 빨아줄 줄 아나 보네. 미친 개 같은 년이. 여왕 벌년이 어디다 대고 지랄이야 개 같은 년아 오자마자. 왜 데려주고 말로 받아 이 개 같은 년아. 화났어요? 예? 뚱땡이라니까 화났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어이가 없다는 거야, 이 병신년아. 맞네. 알았어요. 뚱땡이 아닌 걸로 해요, 그러면. 왜 애초 성인 군자인 척 하세요? 아, 근데 저런 년들 많아요. 예. 괜히 남자가 지 안 만나주는 건데, 병신년이 그냥 남염 있어가지고, 그냥 메갈리아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코트님 아니, 맞잖아요. 약발방 다시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저 오늘 좀 약발방 하고 있습니다. 어? 방송하고 계신 거예요? 오랜만에 예예예 예. 지금 7,500명이 지금 보고 있고 아프리카 TV에서 아프리카에 왔습니다. 예예예 예. 한 시간만 매운맛으로 방송하기로 했으니까 예 들어가 봐야겠다. 빨래엔 비둘기님 아니 왜 저한테 괜히 시비 걸었었어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 왜 그랬냐고요? 예 아 뭐 저를 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모른데 왜 그래 10년아. 아니 근데 그 유튜브 뜨는 거 보니까 존나 뚱뚱하시길래 약간 혐오감 들었어. 아. 아니 뚱뚱한 남자가 싫은 거는 아 존나 웃겨. 님 개인적인 기호이지 이 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 방에 돼지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렇게 불편하면 제 말 끄시면 되잖아요. 그럼 니는 얼굴 공개 안 했는데 왜 얼굴 공개한 나를 가지고 그렇게 인신공격하시나요? 죄송해요. 병신은 뭐 지는 얼굴 공개할 것 같지도 않으면서 예리같은데? 예. 아니 전혀 어이가 없는 년이네 진짜 생각할수록 아니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봐요. 나는 이제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건데 전혀 내 얼굴 갖다 지랄하네 인간적으로다가 아 싸가지 없는 년. 코트님 기분 나쁘긴 하지. 그죠. 저 씨발 지 얼굴 공개한 것도 아니면서. 그냥 만나요. 빨래 비둘기님 만나서 뭐 얘기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무슨 콜걸이야 부르면 나오게? 아. 콜걸이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어? 콜걸이? 네. 왜 갑자기 발끝을 아파. 병신아 넌 끼어들지 말고. 전현은 콜로 존나 맞아야 돼. 전화기 존나 두꺼운 걸로 대가리 후들겨 맞아야 돼. 개 같은 년 저 말하는 거 봐. 아니 뭐 때문에 저렇게 약간 남염을 하지? 어?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전 남염이 아니야 뚱염이라니까 뚱염? 아 본인도 혐오로라는 건가? 아니 그럼 님은 BMI 수치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요? 예. 아 BMI 재보진 않았는데 근데 말하는 게 말도 말랐어요. 아니야 저 말랐다고요. 말랐다고요? 어 그럼 인증 가능하신가요? 뭐 어떻게 들어요? 아니 뭐 인스타그램 하세요? 인스타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뭐, 뭐 하세요? 메갈리 하세요? 예? 지랄하네 병신. 지랄하네 병신? 어디다 대고? 아니 이 년 존나 어이없는 년이네. 아이 야야
아니 아니 인연 어이없는. 아니 왜 이거 시비 거냐고 개 같은 년아. 어 나 그만 걸렸는데 네가 계속 걸잖아 병신 같은 년아. 어, 뭘 내가 걸자. 아니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내가 뚱년 무시하려는데 씨발려와 자꾸 네가 말 걸잖아. 이런 말이 있어.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불이. 뭔 말인 줄 알아?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 이 네가 돼지 년이니까 나한테 지랄하는 거 아니야 이 병신. 앞쪽 발 더러운 년아 이 털돼지 년아. 병신같이 씨발. 아 이 년 존나 어이없는 년이네 이거. 알았어 너 안 뚱뚱하다. 두피에 살찐 년이. 알았어 알았어 너 안 뚱뚱하다고 해줄게. 알았어. 아니 나 뚱뚱해. 네가 나 뚱뚱한 걸 아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어? 아 뚱뚱한 거 알아? 아 이 년 빠개는 거 봐 존나 역겹네. 나 뚱뚱한 거 알아 너? 인정했잖아. 알지. 병신 같은 년아. 그래 왜 인신공격하냐고 얼굴 알려진 사람한테. 네가 악플러지. 근데 이건 좀 진짜 상처가 되겠다. 아니 상처라기보다는 아니 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문제인데 어 뚱돼지 싫다고 강퇴하라고 막 선동하는 게 존나 역겨웠어.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해줄까. 네가 나가 이 씨발년아. 네가 나가면 이 방에 평화가 찾아온다. 싫어. 비둘기 착한 척하네 씨발년이. 아 평화롭고 싶다. 싫어? 그럼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어. 어, 화기애애하네 이렇게 마무리는. 아 제가 한번 봐줄게요. 예 저런 년들 많이 봤습니다. 봐줄게요. 아 근데 너는 뭐하는 애길래 이 시간에 토크온 하고 있냐? 내일이 없냐? 없어. 너 하는 일 없어? 없어. 그럼 가까운 목욕탕이라도 가서 네가 좀 어? 뭐라도 좀 일자리라도 좀 구해보고 해봐. 아 먼저 보기로 했어. 네가 뭐 누구? 아 뭐 무슨 일 하게? 아 사진관. 사진관? 어. 사진관에서 뭐 한다는 거지? 사진관에서 뭐 좀 불법적인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아니 사진관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뭐 사진을 찍을 줄 안다는 거야? 역시 콜발. 어 근데. 뭐 기통이 애미 있잖아. 그거. 아. 그 애미. 우리 엄마 얘기하지 말고 이 씨발려라. 야, 왜 남의 엄마 얘기를 하냐? 너는 뭐 모친, 부친 다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남의 부모님을 야, 얘기해? 야, 병실 빨리 불러줘. 가서 산소기 떼서 콱 죽여버리게. 아니, 그래도 좀 그러네. 그 애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존나 역겹네. 아니, 나는 지금 시비 안 걸려. 헤드립 치는 나도, 거 봐. 아니, 존나 역겹네. 아니, 나도 볼거리 없다고 왜 지랄하잖아, 저 새끼가 나한테. 볼거리라는 사람 없어요. 아니, 저 새끼가 나한테 그랬다니까? 너 기 막혔어? 아, 그래, 알았어. 너 사과해, 그럼 나도 사과할게. 발음도 존나 발음도 진짜 좀. 기통아 사과해. 너가 먼저 사과해. 근데 그 너는 약간 너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토크온에서 푸는 것 같다. 사이 좋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 어? 아니 토크온이나 매개체에서 내가 뭐 친구 만들고 그래야 돼? 네가 토크온을 사람이 아니니까 나 그럴 필요 없는 거야. 너 그럼 현생에는 어떻게 살아가는데? 너 뭐 일도 안 하고 있다며. 너 친구 없잖아. 일 잠깐 신거야. 너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안 한다며. 인스타 그냥 원래부터 안 했어. 좀 족같이 생겼으니까 그러겠지. 병신 같은. 족같이 안 생겼어.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 개소리 하지마. 아 몇 살인데? 몇 살인데? 아 22. 22살? 22살이면 한창 꾸미고 한창 뭐 남자친구 사귀고 뭐하고 할텐데 이 토콘 어? 사회 이제 0.01% 하위 쓰레기 새끼들만 모인 곳에 여기서 네가 왜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뭔 상관? 아니 너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너는 우월한 척 하잖아 지금 이 방에서. 나는 니들 같은 우월한 척 했어. 나는 니들 같은 존재랑 다르다. 나는 뭔가 우월하다. 나는 현생과 사이버랑 분계점을 놓고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뭐 여기 친한 사람 아무도 없다. 다 너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어 그 여기서 미움받는 건 미움받는 거지. 아 내가 여기서 미움받고 잘 보고 그렇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필요 없어서 난 이 사람한테 그냥 함부로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거지 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게 냅둬라? 어 그냥 냅둬. 그러니까 그게 네가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 여기서 푸는 거라니까? 아니지 병신년아? 그냥 내 하던 대로 하는 거지 네가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남들에게 네가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이라는 거는 뭐겠어? 네가 그만큼 현생이 불만이라는 거야. 이 금수만도 못한 년아. 어디 씨발 구라를 쳐 구라를 치긴. 네가 뭐 말라? 개소리하고 차하고 자빠졌네. 생긴 건 무슨 헬름 입고 밑으로 봉화 들고 뛰어가게 생긴 우르크아이 닮은 년이. 병신 조뚱땡이 같은 년이. 주제 파악을 해 이 개 뭐 돌대가리 년아. 야 너가 살 빼고 오면 내가 그만 인정해줄게. 아니 내가 너한테 왜 살을 빼야냐? 나는 내가 살쪘다고 얘기했는데?
병 신어? 알았어 알았어. 동땡이라고 그만 놀릴 테니까 그만 말. 나한테 그만. 나 남들한테 말해. 너무 이렇게 좀 저기 뭐 공격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야. 알았어. 안 그럴 테니까 너도 그만해. 그래 알겠어. 그래 좀 사이좋게 좀 지내자. 이렇게 자, 나 공격적인 애들 보면 좀 마음 아파 얘들아. 진짜로. 이 새벽에 어? 월요병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 받은 애들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저 새끼는 일 안 하는 것 같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22살인데 아니 뭐 백수일 수도 있지.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네 저 친구가. 누가 죽은 것 같은데 왜 또 욕을 하고 그러시지? 그래 그래 이제 그만합시다. 예, 저도 이제 뭐 저기 하자. 그래 사이좋게 다 지내자 여기서. 그래 야 저 친구야 미안하다. 빨랜 비둘기야. 어? 근데 왜 말 안 와 갑자기 채팅 쳐? 아, 알았어 미안해 나도. 어 그래 서로 좀 풀고 저기 하자. 뭐 너나 나 토크원 인생인데. 응 뚱땡아. 아 씨발년 면상 그냥 터치로 조져야겠다. 인형 면상 터치로 조져야겠다. 병신 같은 년 빠개는 거 봐. 아유. 아싸 미안해 뚱땡아 안 그럴게. 사과를 할 때는 진심을 담아세요. 아, 이 새끼는 내가 봤을 때 얼굴 안 보이니까 익명성 믿고 저지랄 하는 것 같은데. 그래 너 얼굴 보여도 아니다 그만 그랬지. 뭐 얘기해 미안해. 아니 뭐 얘기해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아 얘기해 괜찮아. 쫄았네 이 새끼 이거. 아까 네 친구 없다 그러고 막 인스타그램 안 한다고 까니까 진짜 발작했나 보네.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야. 네 발작 버튼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네랑 아니야. 같이 너 학교 나오고 네 동갑 애들은 다 인스타그램하고 남자친구 사귀고 뭐하고 이렇게 사는데 넌 여기 토크 나왔고 시간 죽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친구들이 네보다 우월하다는 증거 아니겠어? 아야 도친 개친이야 그만하자. 뭘 도친 개친이야. 네 친구도 토크원에 없는데. 토크원 너만 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 아니야 내가 미안해. 에 맞잖아. 안 그럴게 어? 홍대가 미안해. 내가. 연예인들 그냥 남자 아이돌도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 뒤적거리고 다니고 그 더러운 족발으로. 씨발 그 연예인은 뭔 죄야? 어? 그 연예인은 뭔 죄야 여러분들? 아 저 홍대가 미안해. 존나 여기 없다. 어우. 진짜 미안해. 방장님.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전현이 이 방의 어떤 그 걸림돌인 것 같네요. 진짜로. 근데 왜 그러게요. 유일한 여자가 저런 년일까? 씨발. 한 분 더 계시기는 합니다. 저기. 아 누구죠? 네, 구름님. 구름님. 네. 그러지 마세요. 아 얘 뭐라고요? 구름님 뭐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아 저 지금 똥 싸고 있어요. 아 또. 또삐니 말고 저 위에 지금 저 이모티콘 분 여성분 뭐라고요? 근데 다들 코트님한테 그러는 거지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세에 눌린 것 같아요. 예 무슨 프로토스 신경삭도 아니고 전현이 잘못했는데 같은 성별이라고 저렇게 지켜주려고 하는 게 존나 역겹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남자들은 누가 잘못하고 그랬으면 성별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여자가 예. 좀 긍정적이긴 하죠. 근데 무슨 뭔 저기라고 그 저런 공감대가 필요한가 굳이? 예. 그럴 필요는 없죠. 아, 이 방 불편하다 뭔가. 가시방석이네요, 되게. 그러게요. 여기가 여성분들이 좀 다들 뭔가 좀 화가 나 있네. 맞아요. 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항상 이 갈등을 빚을까요? 아, 사실은 사칭인 줄 알고 그랬다고요? 술 먹으면 아, 술 먹고. 아, 좀 그러겠다. 빨래 비둘기 님도 술 먹고 만나줄 남자도 없고 혼자서 그냥 알밤 막걸리 그냥 따 처먹고 병신 같은 년 똥구녕이나 긁적긁적거리다가 할 짓거리 없어서 토크온 들어와가지고 남자들한테 괜히 시비 걸고 약간 여우와 심포도 같은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예, 저 나무에 달려있는 포도가 맛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내가 못 먹으니까 저건 존나 맛없을 거야. 욕짓거리하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남자에 대해서 벽을 쌓고 그렇게 사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요? 과연? 예? 말해보세요. 남소를 해달라고요? 님 아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님 친구들도 님을 포기했는데 뭔 좋달라고 저한테 소개받으려고 그러세요. 예 지인들도 포기한 사람인데 예 막말로 점천수씨도 기분 나빠가지고 가래침 뱉어요. 황가래 뱉어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아니 그니까 인증을 해보라고요. 인증 못하죠. 찍은 사진이 맞아, 있겠습니까? 핸드폰에 할지. 카메라가 달려있어도 저 새끼는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어쩌다가 한 번씩 잘못 터치해가지고 어플 킬라고 했다가 잘못 모르 카메라를 딱 눌렀어. 오 씨발 내 얼굴 보고 놀래가지고 카메라 던져, 핸드폰 던져버리고. 맞잖아요. 예.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저희 쪽지로 그냥 보내갖고 그냥 깔끔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잘못했어요. 근데 또 여자분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 근데 저는 사진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뭐 사진을 네. 강요하고 싶지는 않고 굉장히 저런 좀 유사 인류처럼 행동을 하니까 제가 예. 무슨 원신이라도 된다 이거 말인가요? 아무도 그 말 안 했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왜 남한테 아픔을 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나봐요. 아휴 음침한 방구석에서 남자 아이돌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뒤적거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도태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예? 그거 뭐야 쪽지 확인되실까요? 카톡 보냈는데? 예 수고하세요. 딴 방 갈게 얘들아. 아 목소리 평가봐. 오케이. 아 강퇴 당하네. BJ 코트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하나. 아니 네. 경찰에 신고합니다 님들아. 안녕하세요. 예? 네네. 어? 경찰에 신고할까요? 안녕하세요. BJ 아, 코트라는 것은 특정인을 지칭을 하는 건데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탁상공론하면서 작당모의하는 게 정당하다고 저도, 보십니까? 죄송한데 저도 방금 들어왔고요. 그 코트 돼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었는데. 아니 남주혁 씨, 방장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방장님? 네네. 왜 이런 방을 파셨죠? 와 대박이다 근데. 아, BJ 코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면 저는 이 방 나가겠습니다. 아, 우선은 BJ 활동을 하면서 상대들에게 혐오감을 주죠. 그렇다고 사람이 아니라는 게 말이 돼요? 가축이죠 가축. 어허. 그렇게 말하는 님은 가축 아닌가요? 전 아니죠. 사람을 가축으로 칭하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가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건데. 아니에요? 님도 님 엄마 시점에서 아 잠깐만 가축...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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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적인 자기 점점님 네? 왜 저 어줍지 않게 전기 유튜브 몇 개 보고 나서 아 씨발 나 전기처럼 말해봐야겠다. 어떻게든 전기 따라해가지고 전기 클론 코트 형님한테 한번 예 눈에 한번 발탁이 그 돼야겠다. 안 따라요 그 새끼 안 따라. 따라하고 거야. 있는데? 방금 전까지 따라했는데 바로 뭐 방송이야. 예, 누가 봐도 따라했죠? 예. 아무튼 뭐 남주혁 씨. 네네네. 그러다 뒤지니까 예 눈 깔으세요 아시겠어요? 싫은데요? 예. 아, 알겠습니다. 아 지금 팬들이 만든 방이네. 진짜 리얼 토크온러가 판방이었으면 저 방 재밌었을 텐데. 미스테리 또는 공포썰을 해야 되니요. 와 진짜 미스테리 충돌 미쳤다. 나 진짜 날 잡아서 해줄게 얘들아. 어? 아니 진짜 공방으로 만들자. 미스테리 공포.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존나 재밌던데 그거. 심야 그 있잖아. 어? 김숙 씨 나오는 거. 그거 아프리카에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름에 한번 특집으로 만들어서 가자. 심야 괴담에. 어, 그거 재밌더라. 아, 강퇴 당했지.
안녕하세요. 아, 우리 재우가 별풍선 천 개를 날다 날다 날다. 아, 우리 재우 너무 고맙고 땡큐. 아, 우리 재우가 또 천 개를 서운했냐고? 아니 뭐 서운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재호야 그냥 그런 거야. 재호야 고맙다. 잘 쓸게. 따랑해 재호. 재호 따랑해. 재호 따랑해. 따랑해. 아, 우리 재호가 또 처음. 다혜 소개시켜 달라고? 형님 진짜 고순이 곱박이들이 대기 중입니다. 진짜 관심 있어? 진짜 관심 있으면은 형한테 따로 연락 줘. 그럼 다혜 진짜 연락처 알려줄게 너한테. 진짜로. 아, 천 개 너무 고맙다 재호야. 따랑해. 징그러 지낸다고? 와! 슈트게이. 와! 와! 우리 수트님께서 오늘 별풍선 천! 11만 천 개를! 와! 너무 감사합니다, 수트님! 나이다! 와! 수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12만 7천 개! 미쳤다! 와! 나 이번 달! 아, 너무 감사합니다, 수준이. 너무 고맙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남자 별풍 5위 찍었네요, 진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수준님 때문에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재호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재호도 너무 고맙고, 진짜로. 와. 너처럼 열심히 살게. 예? 열심히 제가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아야죠. 예, 우리 다 열심히 살아야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미쳤다 진짜. 풍력 간만에 10만 개 넘게 받았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음 가겠습니다. 사이버 레카가 뭐가 잘못인데? 하, 이런 방은 또 내가 또 나서줘야지 얘들아. 아니 그니까 사이버레카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새끼들 참신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뻑가 같은 거라고 얘기하면 뻑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뻑가 씨에게 제가 질문 한번 남기고 싶네요. 뻑가 씨가 다루는 많고 많은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런 유명인들의 어떤 사건 사고들 다룰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없죠? 본인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본인은 철저하게 익명에 숨어서 그렇게 남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떳떳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말 떳떳하고 말고 그러면 아, 띠용님 저 말하고 있잖아요. 저 아닌데요? 그 사이버 레카가 얼굴 공개 안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면은 그러면 인터넷에 기사 쓰는 기자들 얼굴 공개하고 뭐 기사 쓰는 건가요? 자기도 떳떳해야죠. 남을 깔려면. 저는 그겁니다. 그 누가 레카질을 하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얼굴을 가리고 한다라는 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터넷에 기사 쓰는 자기는 익명에 숨고 남을 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아, 그럼 기자가 자기 실명 공개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그 기자인 거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기자는 기자는 뭐라 그러지? 뭐요? 아, 이런 휘발람이. 야, 이 휘발람아, 내가 단어가 안 떠오를 수도 있잖아 이 개새끼야. 내가 멘트에서 못 떠올리는 거 어떻게도 아는 척 해보려고. 어떻게도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소신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그동안 있던 방에 있던 애들 중에서 매일 말 제일 잘하는구만. 그러면은 쓰레기야 뻑가 말고 그러면 얼굴 까고 자기 이름 바꿔오면은 정비원은 왜 척하는 건데?
공공의 목적을 어? 위해서 기자들은 기자 활동을 하는 거잖아. 기자는 그래, 그럼 주어지는 어떤 직업 그 직책이야. 언론사에서 이렇게 뽑잖아 기자들을. 아닌데 찌라시 기사 뉴스도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도 다 기자라고. 그래 하는데? 그런 거 보고 이제 좀 기레기다 뭐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 뷰수 올려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계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긴 하는데 기자들은 얼굴을 까고 해. 이 병신 돌대가리 그래, 빡대가리 새끼야. 레카지를 했으니까 그럼 됐네 이 개새끼야. 네가 애초에 주장을 뭐라 그랬어? 기자들은 얼굴 안 까고 하는 뭐? 아 이 새끼 유치한 새끼네 이거. 대화가 안 되네. 너 야 어거지로 얘기하지 말고 방장아. 얼굴 안 까고 방장아. 예. 아 이 새끼 뻑박이네. 이 새끼 뻑박이다. 지금 살다 살다 뻑박이는 처음 보네. 씨발이라는 거. 욕하는지 모르겠는데 뻑하님. 뻑박 뻑가를 그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이 병신아 그게 불편하다라는 거야. 아니, 그 얼굴을 공개하지 맞아요. 않고 얘기를 하잖아. 이 뻑박이 새끼야. 얘기하려 했거든. 근데 말을 끊잖아. 그러니까 나도 얘기를 먼저 할게. 네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 기자 보고 기자는 얼굴을 까지 않고 똑같은 짓을 하는데 왜 그럼 기자는 뭐냐 그랬잖아. 기자들 얼굴 까는데 씨발아. 얼굴 깐 기자 박대기 기자 말고 가져와 봐. 아이 병 기자 기사에도 기자 얼굴이 다 찍혀 있어. 어디 동그랗게. 어디 찾아봐. 아니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가 찾아봐. 기자 아무거나도 찾아봐. 기사 찾아봐. 얼굴 다 나와. 안 나와 있다. 프로필에 나오잖아. 기사 프로 그 기자 프로필이. 야 어떤 기자가 그 기사 써놓고 밑에다가 자기 사진 쳐 올려놓냐? 아, 나 이런 새끼들 기자 말고 자기 얼굴 까고 기자하는 사람 없다. 님들아, 님들 네이버 기사, 그게 님들아, 님들 네이버 기사 같은 거 보셨죠? 아니, 이 방에 계신 분들. 나와라. 이제 내가 얘기할 차례. 아니, 사람들한테 아니야? 물어보자. 너가 모르잖아. 어. 너가 그만큼 무지하잖아. 너가 무지. 아니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어, 물어봐라. 여러분, 이 새끼 주장이 맞나요? 제가 주장이 맞나요? 그 네이버에서 기사 봤을 때 저는 기자 사슴벌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기자 얼굴 말해. 뜨나요? 안 뜨나요? 안 되죠. 아, 얘기해 주세요. 야 채팅창에 지금 이응이응님도 제 말이 맞다고 하시고 여기 분들도 제 말이 맞다고 하시네요. 사슴벌레님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거리 보면 자기도 담거질까봐 얼굴을 안 가거든요. 맞아요. 진짜요. 아까 이제 제 얘기해도 되죠 인천나을님?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면 얼굴을 까는 거나 네? 저 얘기합니다. 아 얘기하세요. 네 아까 뭐 뻑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뻑가님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뻑가님? 그리고 뻑가님이 욕하시는 건데요? 내가 욕했냐 이 병신아? 그러니까 그게 뻑박이라고 하는 것조차 이 새끼는 이분법적으로만 아, 생각하네. 도안이는 뭐 말을 또 끊어? 네가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대답한 거 좀 물어보지를 마. 물어본 투로 얘기를 하지 마. 얘기 다 들어드렸는데 인천라님 왜 제 얘기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물어본 투로 대답하지 하지 말라. 그럼 내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 오케이 그럼 안 물어볼게 이제. 어어 어. 야, 그 뻑가님이 뭘 잘못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뻑가님처럼 유튜브 렉카질 하는 사람들 중에 예? 그렇게 하루에 영상 여러 개 올리고 어? 항상 이슈 터지면 가장 먼저 논란거리 가져와가지고 정리해주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감사해줘야 돼요. 모든 정리된 뉴스를 5분 영상 안에 함축시켜서 설명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솔직히 찾아보고 들으는 거 귀찮잖아요. 뻑가님이 재밌게 정리해줘가지고 읽어주는 거 재밌어요. 재밌고 정리도 잘 돼 있고 댓글로 톤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뻑가님 왜 욕하시는데요? 렉카질 왜 욕하시는 건데요? 욕한 네? 적 없다니까 끝까지 욕했다 그러네. 자 이제 제가 아, 얘기할게. 얘기하지 마요? 얘기하지 말고 니만 마이크 잡고 계속 얘기할래요? 아 이제 지금 끝낼게요. 맞아 한마디 하고. 나는 뻑가님을 욕한 적이 없어요. 네. 어 이 시브랄 탱탱브랄 같은 새끼야. 근데 자 그리고 하나 얘기만. 뻑박이가 어떻게 욕이야? 병신아? 뻑박이라고. 콧박이, 철박이, 간박이. 빡이라고 하는 게 그냥 팬을 덜어. 미친 돼지 새끼야. 그러니까 네가 빡이라는 걸 갖다가 욕으로 어? 네가 지칭한 거네. 내가 빡빡이라는 것 자체가 빡빡을 좋아하는 거를 비꼬는 거잖아 이 미친 새끼야. 거기 뭘 비꼬는 거야 이 병신아. 그러니까 나를 빡빡이라고. 그리고 나는 네가 하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는 해. 뭐냐 일단은 영상을 올렸는데 그런 걸로 함축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주고 나도 뻑가님 영상을 거의 챙겨볼 정도로 이슈가 뭔지 딱 요약이 잘 돼 있긴 해.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거기다가 이제 뻑가님이 정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까지도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럼 자기네 개인 사견이 담겨 있잖아. 그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견을 담으려면 자기도 레카짓을 할 때 나는 조금 불편한 진실이라는 건 이거야. 자기는 익명에 철저하게 숨어가지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
자기도 어쨌건 유튜버라면은 같은 유튜버로서 도마 위에 올라갈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컨텐츠 너무 좋고 솔직히 뭐 렉하게의 어?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거는 나는 절대로 뭐 부정하질 않아. 그의 인기나 그의 어떤 그런 부분이나. 하지만 그는 항상 얼굴을 가리고 나온다는 거. 같은 유튜버로서. 난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걸 따지는 거야. 그런 게 불편하다라는 거고. 이 뻑박이 씨발 새끼야. 내 말이 틀렸냐? 개새끼야? 말해봐. 그냥 입을 꼭 닫아버리네요. 그냥. 개인이 개인을 비판할 때 나는 사망여우님은 개 좋아해. 왜냐? 개인이 개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공공 정말 공익의 목적을 그 기자보다도 난 뛰어나다고 보는 게 바로 사망여우님이야. 그리고 사망여우님은 애초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론화시키는 역할 그리고 그렇지 의견 등을 피드백을 해서 소비자들이 당하는 소비자들이 기업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더러운 구조들을 낱낱이 밝혀가지고 어? 공익의 목적을 실현시키잖아 그분은. 난 그래서 사망여우님이랑 뻑가님이랑은 결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뭐 얼굴 까고 말고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굴 까고 말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배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이야 레카즈를 접었다 쳐도 뭐 지금은 이상한 코인 정배우 나는 정배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배우는 레카게 어찌 보면은 좀 솔직히 그렇게 공신력 있는 레카가 아니라고 생각해. 걔도 자기 생각 거기다 사견을 붙이고 하잖아. 사견을 붙이는데 그 누구보다 증거 수집은 가장 잘해오던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걔 족같은 소리하고 자빠지는데 정배우 나무위키만 쳐봐도 정배우가 잘못한 아니지. 것들이 수두로 빽빽이 나오는데 뭔 걔 잡소리 쳐하고 자빠지는데 네가 그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자 정배우가 가져온 증거들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진 것들 많죠. 물론은 나무위키는 사이버 레카의 적대적이어가지고 사이버 레카를 굉장히 안 좋게 서술해놨어요. 정배우, 석가, 뭐 사망력 다 병신으로 서술해놨어요. 뭐 나무위키를 들고 오세요. 뭐 나무위키를 공신하세요? 예? 나무위키 가져와서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은 나무위키 그 토론 채팅 정배우 꾹TV 다뤘을 때 허위 사실 유포한 거 몰라? 꾹TV랑 브라운걸 사이에 불륜관계 폭로한다는 적용 영상 올렸는데 악의적인 짜짓기 해가지고 그 두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정배우 영상 때문에 피해를 받았고 그랬는데 그거 자체도 자, 잘못됐고 자, 들어보세요. 야, 10중 8구란 말이 있죠? 예, 정비호님 말 10중 8구 맞아요. 하나 틀렸어요. 꾹TV 근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예? 아 정비호 틀렸으니까 공신사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뭐라고? 아니 나 이 새끼 나 너 어거지 좀 부리지 마라 병신아. 이게 어떻게 어거지죠? 어거지가 아니면 뭐야? 어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자료를 들고 와서 반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와 얘기해봐. 다시 얘기해봐봐. 예, 네, 정비호님 말 10중 8구가 맞는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꼭TV 그거 인정할게요. 허위사실이었던 거 그거 인정해요. 그거 그걸... 정정했냐고 이 씨발라마. 그니까 정정 안 하고 그냥 어물쩡 넘어갔잖아. 네. 어물쩡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 씨발라마. 씨발 새끼야. 어? 어물쩡 넘어가지 니가 어떻게 하냐고. 어물쩡 넘어갔다니까? 정정해야 될 거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잘못 보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미 피해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임마. 그럼 영상을 지우면 되잖아. 영상을 아니, 지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와 이 새끼. 영상을 지우면 사람들이 못 보게 되죠. 사이버 레카들의 사과 영상을 보면 사실상 책임 회피성의 변명조에 가까운 피해자를 비꼬는 듯한 내용을 담기고 있어서 뻔하죠. 아, 그런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는 것은 나는 지 얼굴 까고 하라 이 말이야. 정리를 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자기 사견이 담기는데 왜 자기는 얼굴을 가리고 나오냐고. 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나 뽀까님 컨텐츠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뭐라고? 선글라스 쓰고 싶어서 쓴 걸 수도 있지 왜 그거 가지고 뭐라 하세요? 얼굴을 가리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해왔잖아. 그리고 사이버 레카를 그렇게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이 허링 사실을 유포한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람 못 잡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사이버 레카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수사력으로 다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완전히 익명이 아닌 건 알아요. 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봤을 때 나랑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개소리 그냥 계속 짓거리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요? 아니 네가 너무 무논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솔직히 토론에 그 저기 몰입이 떨어지잖아. 솔직히 님 방송 보고 있거든요.
근데 채팅창에서 님 말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제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그래, 난 이 사람들한테 네. 모두 내 그 의견을 관철시킨 생각은 없어. 그러면 제 말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님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 그 아까 내가 보고 나보고 어? 뭐 이 새끼 틀린 말 하네 일부러 자기랑 얘기하고 싶어서 예?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 말이 맞다는 그러니까, 알았어. 하나라도 있잖아. 알았어 이 뻑박이 멋있지. 알았어 이 뻑박이 씨발려나 네가 네 말이 맞아 수고해. 아 너무 좀 질 좀 뭐라 해야 되지? 아 좀 너무 질척거리는 느낌이라서 그냥 좀 딴 데 갈게요. 예. 아 잠깐만 방송한 지 5시간 넘었는데 오케이. 아 근데 한 방만 더 할게요 여러분. 근데 나 저기 1시에 또 저기 그 숙제 방송 있거든요. 아 그 공방 있거든요. 공방. 예, 1시 공방이 있는데 그 여주 무슨 골에서요 무슨 저 150km 가야 돼요. 예, 아침에. 근데 잠을 참 많이 못 잘 것 같긴 하네요.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 방만 더 갈게요. 미스테리는 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진짜로. 안녕하세요. I love you. 모로쿠니 you and I. 쿠치베타데 오마리 부키요. 뭐 하시는 건가요? 나노니 토시테 사요나라 와 이에타노. I love you 님. 다네요. 다메나노요. 님들아. 스키데 스키스니테.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예요? 몰라요. 오레다케 치요이 오사케 데모 유가마나이 오모이데카. 제재 안 하나요? 방장 없나요? 바카미타. 몰라요. 저기 아이라브유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라울님. 예 음침한 방구석에서 이제 일본 만화 첩 저 보다가 그냥 OST 막 이런 거 부르시는데. 네네. 예 그게 참 재미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착한 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못하겠네요. 예. 아 이 방 너무 병신이다. 딴 방 갈게요. 아 착한 사람 안 건들고 싶어. 저는 안녕하세요. 오케이 제가 쿨하게 2만원 드릴 테니까 항문 섹스 한번 하시죠. 지금? 나쁘지 않죠. 항문만큼 페이프 섹스가 없죠. 아, 방금 뭐 잠이나 쳐 자라. 이제 이재도한테 무슨 상황인가요? 혹시 저 항문에 얼굴 넣어봐도 되나요? 꿈이었는데. 수라파트님. 수라파트님. 왜? 항문 얘기를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왜 그런 모진 언사를 하세요? 니가 엄마 창년. 예? 아니 진짜 또라이인가 이거 진짜로.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아니 수라파트 나한테 패드립 치는데? 이 새끼 고소해야겠네. 아 좀 조용히 하세요. 수라파트야. 야 코드 떴다 씨발 잠깐만 끊어봐. 야 수라파트야. 왜 병신아. 너 이거 토큰 로그 남아. 너 지금 나한테 느긋맛 창녀라 그랬지. 너 고소해? 너 진짜 신고해줘? 어 해. 하라고? 어 알아 나 이거 녹화해놨다. 빨리 해. 언제? 아 여러분 저 이 새끼 내일 고소할게요. 여러분들 나은이 아 존나 알바인데. 아니 선비방이 아닌 건 알겠는데 그 패드립이나 치고 이런 거를 그냥 통용화 시키는 게 나 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패드립 쳤잖아 느긋맛 창렬해매 나한테. 아 누가 그랬습니까? 수라파트요 수라파트. 지금 빵이네. 왜 신선비인 척하냐 시우사. 아하 예? 아 말 시키지 마세요. 아니 패드립이나 쳐치면서 이거 가지고 뭐 쿨한 척하는 게 뭐 이게 뭐 뭐지? 아니 왜 방에 들어온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그냥 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진짜로. 아 사과하세요. 아니 난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나 진짜 고소한다면 혼다는 마인드거든 수라파트야? 아 빨리 하세요. 아세요 요새 유튜브 무서우니까 씨발 빨리 사과하고 끝내요 그냥. 아 근데 수라파트님 빨리 하세요. 수라파트님 진짜 아프리카 BJ분이신데. 아 알바 아니에요. 언제 하세요? 아니 아프리카 BJ는 사람 아니에요?
아프리카 BJ 사람, 사람 아니냐고요. 아, 여러분 저 내일 진짜 고소할게요. 아, 진짜 고소할게요 여러분. 아 님들 빨리 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여기서 지금 쿨한 척 하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 내일 자고 일어나서 봐봐. 내가 고소하나나 내가 이제 인증해 줄게. 고소하세요. 인증할게요. 예. 네 여러분들 고소하세요. 수라파트님 그렇게 돈골 빨아먹고 살면서 고소까지 당하시면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어? 저 새끼도 패드립 하는데 안될까요? 아 이게 패드립인데? 근데 방금 논리에 전 되게 맞지 않게 지금 본인도 네. 그 실수를 아니, 범하시면서 말을 하는 거는 되게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같이 부분입니다. 신고 좀 해주세요. 아 일단 전 일단 무조건 고소할 거고 이거 모욕죄 해당 됩니다. 내가 고소할 때 저분도 좀 같이 신고해주세요. 패드립 하는데 나한테 한 거 아닌데요? 아니 씨발 왜 너한테 한 것만 신고하세요? 특정성이 당연... 나한테 주어지니까 나한테 당의 공격이 들어오면 나한테 하는 걸 막아야지. 나는 너라고 특정하게 말 안 했는데요? 아까 지금 다 녹화돼 있어요. 얘기하니까 수라파트님 여기 얘기하니까 느긋마 창녀요 라고 했잖아요. 저 목소리님 님도 저한테 패드립 했으니까 저 신고해도 되나요? 계속 쿨한 척 해보세요. 내일 됐을 때 진짜 저한테 봐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 닥치고 빨리 하세요. 어, 내일 오전에 그 해가 떠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서 경찰도 경찰서는 지금 경찰도 일 안 해요? 사이버 수사대 저 내일 오전에 10시에 가져가가지고 이거 그 내용 토대로 무조건 고소할게요. 토큰에 다 로그 남아요 님들아. 아 알았어요. 예. 저도 신고할게요 목소리님. 아 신고하지 마세요. 한번 봐주세요. 아니 왜요? 아번 봐주세요. 아 전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저 안 할게요. 저도 시간 소환당해갖고 코트한테 존나 빌게 생겼잖아요. 어 아, 방금 토 방금 코트라고 얘기했죠. 저 특정성 지워졌죠. 오케이. 이건 무슨 무조건 이거 빼박. 네 이거 빼박이에요. 빼박. 네 저는요, 할게요. 할게요.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소환당. 수라파트님 알겠습니다. 빌게 생겼는데. 예 모욕죄로 고소할 거고요. 님 나중에 그 벌금 떨어질 때 저한테 봐달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저한테 고소당했던 사람들이 다 봐달라 그러더라고요. 예. 나 언제 하는 거예요? 예, 내일 저 바로 하러 갑니다. 예, 빼박입니다. 그만, 예. 그만 말했으면 저라고 특정성 지정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예. 큰일 났다. 저 이거 무조건 합니다. 아니, 나는 무조건 해요. 진짜 거짓말 아니야. 제가. 저는 이거 이미 사례를 몇 개 남겼어요. 이거 로그가 다 남습니다. 네이트, 이거. 국내 서버기 때문에. 벌금 낼 테니까 목소리님 똑같이 고소할게요. 그냥 하세요. 오스라님이 인준님한테 관심 더 하시고, 예, 목소리님 고소하시면 되겠네. 제가 딱 말했어요. 근데 패드립이라는 게 아, 좀 봐주세요. 방금 저한테 느금마 창녀라 그랬잖아요. 근데 목소리님은 느금마 창녀라는 게 님네 어머님께서 이거 보시면이라고 했잖아요. 지칭을 하면서 어머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패드립이라고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명시가. 아니 인셜 나오님 네. 왜 씨발 저쪽 패드립은 감싸주고 저는 왜 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조사 받을 때 얘기하세요. 억울하다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하면 님 깡다고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진짜 님 조사 받을 때 그 수사관님 앞에서 어 저도 뭐 패드립 받았는데요. 이 지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순아님 그냥 빨리 사과하세요. 진짜 큰일 나요. 아 어차피 사과해도 신고할 건데 그냥 당당하게 신고 받을게요. 아니 예, 그러세요. 당당하게 신고를 받고 당당하게 벌금을 오비님, 내세요. 오비님. 알겠습니다. 오비님. 당당하게 사과하세요. 자 공연성 오비님? 특정성 예. 전부 다 성립됩니다. 오비님 그거 씨발 둘이서 얘기를 하게 놔두지 왜 계속 씨발 끼어들어가지고 지랄해 지랄을 하세요 진짜로. 너는 가만히 계세요. 예, 당장 이미... 목소리도 같이 올려주세요. 저 새끼도 같이 고소할 거예요. 목소리님 왜요? 님 고소할 거예요. 목소리님은 고소 안 돼요. 목소리님 쫄지 마세요. 목소리님 같은 경우는 저분처럼 느금마 창녀라고 하지 않았고 목소리님 같은 경우는 님네 어머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 패드립이 성립이 안 됩니다. 특정사항에서 예, 성립 안 되고요. 그것도 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한테 코트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누군지 알고 있고 그 상황에 저한테 패드립을 쳤습니다. 내니까요. 목소리님 바로 고소할게요. 알겠죠? 목소리님 쫄 필요 없고요. 예,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스라파트님 그래서 고소 언제 하시나요? 그러니까 목소리님 그냥 한마디로 저 사람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네. 아, 괜히 저한테 뺨 따고 쳐맞을까봐 지금 네. 님 괜히 물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개무시하시면 돼요. 예. 님은 창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친을 아, 창녀라고 맞아요. 지칭하고 저라는 사람을 지칭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고소 성립됩니다. 예 로그 다 남고요. 예 신고해 개새끼야. 예 하세요. 네 할게 하겠습니다. 계속 원래... 욕하세요. 계속 욕하세요. 저 지금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이 사람한테 욕 먹어가지고. 저도 예. 님 때문에 피폐해져요. 정신병 걸릴 것 같고 이 사람이 지금 저한테 지금 계속 지칭해가지고 욕을 하고 예 저 더 이상 욕해 주지 말아주세요. 수라파트님. 아, 알겠습니다. 카트라스님. 예. 그러면은 이제 그만 좀 언급해 주세요. 아 저 고소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진리네요. 예. 조아님 좀 다 올려주세요.
파트라 씨는 왜 정치하세요? 아, 토톤에서 엄마 욕 먹으니까 진짜 나도 미치겠다. 이거 저 여기서 선언하는데 진짜 깔끔하게 벌금 낼게요. 뭐 100만원, 1000만원 낼게요. 사과하세요, 사과. 근데, 사과하고 끝내요. 담배사님, 님 고소할 거예요. 알겠어요? 네, 우돌뼈 대가리님. 재미가 없는데 계속 저분만 자꾸 저러는 게 자존심 내세우는 거네요. 아, 정말 사과하세요. 예. 아니 우동대가리라고 하셨. 사과할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고 대가리야, 괜히 수라님. 그러니까 목소리님 가지고 지금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상당히. 네. 수라님 일단 사과를 하세요. 솔직히 목소리님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목소리님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데 계속 고소한다 그러면서 너스레 떠는 게 상당히 쫄리나 보네요. 인철나올님 저 거 만나요. 예. 진짜 신고하세요. 저 벌금 낼게요. 괜찮아요. 예, 만나도 예. 사과하세요. 아 시원하고 개새끼야. 니가 뭔데 사과하라 말아요. 니가 사과하세요. 인철님 죄송합니다. 네 됐죠? 수라님 사과하세요. 아 제가 왜요? 지금이라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 어차피 고소 당할 거예요. 아니 저는 아니,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건 맞죠. 왜냐면은 몇 초인 줄 아세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수라님이 자존심이 되게 강한 강하신 맞아요, 분이네. 맞아요. 아, 남한테 굽히고 사는 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고 자기가 잘못했어도 어찌됐건 내 자존심을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이제 고소당하면 저한테 싹싹 빌어요. 그쵸, 진짜 손이 발휘돼서 거짓말 아니야. 내가 이거 진짜 거짓말 장담하고 말씀드릴게요. 수라님 집에 나중에 소원 딱 날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걸 겁니다. 예. 돈이 진짜요? 문제가 아니라 님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빨간 줄이 그어지게 돼요. 모욕죄라는 것은 님아 전과 생겨요. 빨간 줄 네, 전과 생기니까 수라님 진짜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지금 사과하세요. 네, 벌금 내고 전과자 되는 거죠. 하세요. 존나 시끄러워요. 전과자 되는 거죠. 전과자. 정상참작 예. 됩니다. 사과하세요. 아, 안 해요. 소환장 날라가고 하면은 그때 이제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제 머리 부여잡고 아, 진짜, 진짜 후회하죠. 네, 제가 후회할게요. 그러니까 신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무조건 신고할게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좀 예. 그만 좀 언급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계속 언급해야죠. 님이 사과도 안 하는데 님 계속 이방에 자존심 님 계속 이방에 자존심 내세우면서 느긋맛 창렬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절대로 처리 안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님이 알겠으니까 네 저는 님이 더 큰 벌금 더 큰 업을 쌓았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이 방에서. 예 계속해 보세요. 님아 여기 수다 떠는데 방해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내 수다 아, 방해하는 게 아닌데요? 님이 패드립 쳤기 때문에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할 뿐인데요. 반복하잖아요. 님이 오케이, 이 방의 방장이 아니잖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신고 당할 거고 저 안 빌 거고 저 벌금 낼게요. 빨간 네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하나만 연장. 수다님 법정 가셔서 할머니한테 뺨 맞은 5살짜리 꼬맹이처럼 엉렁울지 마시고요. 김수다님 수다님. 간변사님 님 신고할게요. 자기 얘긴데 계속 이제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저렇게 괜찮은 네, 척하면서 너스레 떠는 게 자존심이 진짜 세신 분이네. 고소 그게 자존심이 반맥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수라님. 닥치세요. This is golden time. 아 근데 나 진짜 장난한 줄 아나 보네. 저 진짜 거짓말하죠. 무조건 합니다. 진짜 고소합니다. 하세요 개새끼야. 너 신고해. 피터팬 지금 아 저한테 지칭하고 지금 개새끼라 그랬나요? 너 신고해. 와. 그러니까 수라님 저한테 한 말인가요? 너 신고해. 아니 저한테 한 말이냐고 물어보는데 안 쫄리면은 아니 안 쫄리면 저라고 지칭해도 되잖아요. 그만 좀 말하세요. 이 모욕죄라는 것도 수위에 따라서 벌금도 달라지거든요. 죄송한데 인철라우님. 네네. 때문에 저 지금 기분 저한테 개새끼라고 했냐고요. 님 때문에 저 기분 봐봐 그 개새끼라고 했냐는 얘기는 대답을 못해. 뭔가 그만하세요. 쫄아가지고. 예, 근데 수라님. 진짜로 할 거예요, 수라님. 네, 하세요. 아까 개새끼라고 했던 거까지 추가할게요. 네, 하세요. 수라님, 네. 오늘이 지나면, 이 비가 그치고 오늘이 지나면 진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 이마, 저 감당할게요. 괜찮아요. 아니, 수라파트님, 왜 손을 진동대만에 벌벌 떠세요? 그러니까 나는 수라님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가 시원하게 고소 맞고 자기가 벌금 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개새끼라고 저한테 얘기해놓고 지금 저한테 했나요? 하니까 너요 이러면서 계속 말 돌리는 게 너무 역겹네요. 예. 그러니까 더 혼나고 싶지 않은 거지. 더 여기서 뭔가 죄를 더 쌓고 싶지 않다라는 건데. 달게 받겠습니다. 더 쌓고 싶으신 것 같은데 더 욕하세요. 골든타임 2분 남았습니다. 저 내일 오전에 진짜 갈 거고 저한테 메일 같은 거 보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 진짜 신고 아직 늦지 않아요. 전 진짜 합니다. 사과하세요. 네 하세요. 네. 사과하세요. 아 닥치세요 좀. 아 사과하라. 아니 사과하라는 말을 보고 왜 괜히 닥치라 그러세요? 님 편 안 들어주니까 지금 짜증내는 거예요? 아니 수라님 저 사람들이 뚫린 입으로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수라님? 40번 말했어요. 그럼 이분들한테 패드립 치시던가 아까처럼. 41번 안 해요. This is golden time. 41번 안 해요. 왜 안 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일개 방구석 BJ한테 패드리 쳐놓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아 인천님 제가 근데 내가 법적으로 책임지게 해드릴게요. 아, 전 진짜로 예. 신고하세요. 전 진짜로 할 거예요. 아 하세요. 예. 네. 파트너님. 됐죠. 근데 굉장히 아까 처음 태도에 비해서 처음에는 막 진짜 무슨 거의 신태일 마냥 자기가 패드리 치고 남들한테 욕하고 막 그러던데. 어이 병신 마냥이요? 저한테 병신이라고 네. 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가할게요. 네 추가하세요. 네. Time over. 괜찮네요. 네. Time over. It's the end. 아 근데 저는 저분이 사과한다 그래도 이제 안 봐줄 생각입니다. 네, 진짜 그쵸, 이제 늦었죠. 굴진 네.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죠. 사과 안 할 거예요. 내가 사과 이제 못 해요. 하고 자존심이 매겨주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벌금 내고 그러니까 아, 진짜 벌금 충분히 님들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냥 뭐 얼굴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쌍욕박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코트야. 아, 근데 지 입으로 자기가 코트라고까지 얘기했어. 나를 지칭했다고 얘기를 했어. 골든 타임 is over. 특정성 성립되죠? 아, 알 거 없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사생활에 아, 돈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 부럽네요. 예. 나중에 조정위원회 열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합의 안 해줍니다. 돈 많으시면 저희 버섯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왜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 왜 님 괜히 왜 괜히 저분들한테 뭐라 그러세요? 저분들이 뚫린 입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럼 님 시원 님 성격답게 아니, 시원하게 사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과 안 해도 되니까 안 다른 분들한테 괜히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이 방 분위기가 님 때문에 불편해졌잖아요. 님한테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방의 분위기가 불편해졌죠, 님 때문에. 너 때문에 불편한 이 정도 뻔뻔하면 막 파이. 수라님 사실 늦지 아니야. 않았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지금 만약... 자존심 내세우고 저러는 게 뻔히 보이는데 쫄려가지고 저러는 게 보이는데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는 게 너무 역겹다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사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사과 안 하고 계속 저러고 있는 게 쿨한 척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사과하세요. 아, 아니에요. 저 벌금 낼게요 여러분들. 저 벌금 내게 도와주세요. 안 빌게요. 너스레떠는 거 진짜 역겹다. 저러다가 진짜 내일 오전에 내가 여러분 저 내일 진짜 거짓말 아니라 오전에 방송 켜가지고 고소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인천 서부경찰서 제가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예 저 패드립은 진짜 여러분들 밑도 그냥 이거 정말 빼박이거든요. 거기다 아까 코트라고까지 지칭했어요. 예 실버차이 고소하세요. 저 여러분들 벌금 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 벌금 내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님 방송한 사람도 아닌데. 나름 찍으세요. 아, 저는 찍고 싶지 않은데요? 님 그냥 벌금 먹이면 그만인데요? 님 아, 이름에 님 이름에 빨간 줄 끄이는 게 제 목표인데요? 아 알겠어요. 저는 돈에 관심 없어요. 됐어요? 님 같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죠. 인터넷상에서 함부로 남의 부모님 보고 창녀라고 한 사람을. 아 제가 님 방송도 많이 봤는데요. 님 또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님이 제가 도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창녀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도덕적이지 않은 거랑 부모 욕하는 거는 다르죠. 알았어요. 처벌 받을게요. 됐죠? 네, 처벌 받으세요. 처벌 받으세요. 왜 도덕성을 따지세요? 님 어머니 시선에서 님은 악마일 텐데. 도덕 선생님 시선에서도 님도 악마예요. 목소리 감별사님, 목소리 감별사님, 님은 패드립 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 패드립이라고 그 저기 허용이 안 돼요. 와 역겹네요. 아, 제 목소리 감별사님. 네네네네. 목소리 감별사님은 제가 표고버섯 네. 보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예예예. 그거 받고 싶어서 계속 갈군 거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자기 조리 돌림하는데 저렇게 호탕하게 웃는 게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예. 왜요? 저는 그렇지 기분이 안 나빠요. 오이님 저도 버섯. 기분 안 나쁜 척 하는 거겠죠. 예, 버섯. 예. 곱박이들 버섯 다 보내드릴게요. 예. 예, 기분 안 나쁜 척 하는 거겠죠. 저 혹시 저희 부모님께서로 할 건데 괜찮나요? 수라파트님 사과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저는 안 보내주시는 건데? 사과 안 하니까요. 계속 너스레 떨면서 이 방에 자존심 내세워 보세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돼 있을지 보세요. 님 기분이. 진짜 큰일 나요. 질려요 코토님. 아니, 뭐가 질려요? 저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건데요. 사과 저는 진짜 사과, 전자 사과를 떠나서 님같이 뻔뻔한 분들은 진짜 정말 세게 갑니다. 저는. 예. 수라님. 알았어요. 수라님 사과하시면 버섯 보내드리겠습니다. 풀로 넣으세요. 사과하세요. 안 해요, 개새끼야. This is mushroom time. 수라님 근데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저분이 흥분된 게 뭐냐면은 자존심이 많이 상한. 뚫린 입인데 전 욕도 못하고. 예, 사과를 하면 자기 자존심이 진짜 무너지거든요. 저분 자존심밖에 없는 분이라 그래요. 자존심이 빨간 선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자존심이 빨간 선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아주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예. 네, 전 자존심 별로 네. 없어요. 자존심이 빨간 선을 지워주지 자존심이 않아요. 자존심이 없다시면서 왜 사과를 안 하시는 거죠? 그냥 제가 벌금 낼게요. 네, 좀 더 뻔뻔하면 거의 그 녀석급이 아닌가. 아, 이상한 그런. 그러니까 저런 뻔뻔함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예. 근데 이거는 코트님이 방송을 한다고 아. 빠는 게 아니라 수라님이 잘못을 하셨어요. 그럼요. 아, 요즘 아,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얼굴 안 보인다고 대단이죠. 익명성을 이용해가지고 예? 네, 누군마 창렬한 얘기는 요즘 아 진짜 이게 말이 되나요? 아, 신고하세요. 알았어요. 벌금 낼게요. 저희 어머니한테 창렬하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절대 용서하지 네, 않습니다. 알았어요. 많이 상처받으셨겠다. 어떻게? 계속 비꼬는 것까지 해가지고 님 태도 불량까지 나 진짜 오, 내가 벌금 먹어야겠네. 네 벌금 드세요. 벌금 드시고 수라님, 빨간 줄 끄이세요. 벌금 먹고 빨간 줄 끄이고 다 예 해야겠네. 빨간 줄 끄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2주 거리시다가 일주일 안에 이제 죄송한데 빨간 줄 끄이나 벌금 내나 감당 안 돼요. 뭐? 아 어차피 인생 조졌다는 건가요? 어, 델리만 조난 인생 있나요? 델리만주님 중포 없어요. 델리만주님? 예, 근데 뭐 파트라 그리고 아, 자기가 진짜 안 쫄리면 지금도 패드립 쳤을 때처럼 그런 소리. 와. 델리님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델리님. 아, 아, 알겠습니다. 물소들이 이렇게. 델리님. 아, 갑자기. 아, 씨. 한번 하실래요? 저도 말하고 싶어요. 말하세요. 아, 돼지년을. 말고요. 님이랑 대화하기 싫은데. 견제해 드릴게요. 델라마 씨. 수라파트님 님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다네요. 예. 저 듣는 거 좋아합니다. 괜찮은 척 너스레 계속 떨면서 여자한테 말 걸어보면서 어떻게든지 지금 상황 모면 한번 해보려고 아니, 그러는데 그런다고 고소는 사라지지 않아요 님아. 아니 님 목소리 톤에서 님의 하세요. 감정이 드러나고 있어요. 에이, 예 계속 너스레 떨면서 아주 괜찮아요. 아 몇 살이세요? 아 여성분 목소리 상당히 섹시하시네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보인다니까요 님아 쫄리는 게. 님이 안 쫄렸으면 지금도 저한테 패드립 쳤겠죠 수라파트님 안 그래요? 아니 저는 맞아. 고소가 안 두렵다면서요. 더 업적을 한번 쌓아 보시라고요. 아 자꾸 도발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할 건데요? 할 건데요? 하세요. 네 할 거예요. 네 하세요. 네 많이 해드릴게요. 오늘 저랑 하고 하세요. 네 해드릴게요. 수라파트 네. 계속 쳐맞으면서 계속 그렇게 끝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마주끼 있어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벌써 그 마주끼도 그 마주끼도 이제 고소당하면 사라지겠죠? 이 방에서 조리돌림 계속 당하는 괜찮은 척 저러는 게 나 너무 어이가 없다. 수라파트님 님 바보예요? 무슨 소리 왜 저래? 아 수라파트님 바보시네. 아까 패기 좋고 의기양양 하시면서 막 느그마 창년이 뭐니 이런 거 막 말씀하시더니. 예? 왜 불러요? 아 꿈이 돈가스냐고요. 돈가스요? 네 존나 다져지시고 기름에 튀겨지시는데 아직도 이 방에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뭔지. 이 방에서 지금 자존심이 상 지금 굽히면 안 되니까 지금 머리 맞으세요. 아 오늘 승리했습니다 님들아. 아 괴물 처치해버렸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예예 예. 바로 런 때렸고요. 네. 비용신 새끼 빠빠. 야라 이 씨팔 새끼야 고소 안 해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어? 이 모질한 새끼야 쫄려가지고 병신 새끼 몇 분 동안 그거 지금 괜찮은 척한 거 존나 역겹네. 내일 고소 못해. 내일 우리 형 방송. 어 미안한데 나 내일 이제 공방하러 가야 돼 이 개새끼야. 너 고소할 시간 없어 이 씨발년아 병신 같은 새끼야 이 수라파트야. 대리관주님 목소리 한번 감별해드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약발만 딱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소를 왜 해 이 병신아 수라파트야. 방송 보면서 지금 쫄려가지고 계속 지금 기분 좋지 살짝 욕해주고 이러니까 에휴 병신 한심한 새끼 그러고 살아라. 근데 니 쫄아가지고 나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거 보면 굉장히 웃겼어 수라파트야. 그런 어줍잖은 그런 마인드로 패드립 걸리지 말아라. 그러다 뒤진다. 아무튼 아 우리 또 재욱 아우 진짜 다혜 소개시켜달라는 거야 재욱야? 재호야 진짜 실화야? 진짜로 다혜 소개받고 싶어? 나 네가 다혜한테 잘해준다 그럼 난 잘 소개시켜줄게. 어 진짜로 진짜로 나 진짜 그렇게 할게. 아 거짓말 안한다 상남자는 우리 재호가 아니다 아니다. 아 또 천개를. 아 재호야 알겠어. 그러면 형이 연락처 알려줄게. 근데 다혜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너 그때 끝내야 된다. 알겠지? 어. 아 재호는 사진 공개하면 안 되지. 다혜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처 알려줘야지. 예. 콧박이 중에 그래도 다 재호 정도 믿을만 하잖아. 얼굴 한번 안 보긴 했어도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한 그 기여도가 있는데. 자 일단은 맞지. 와 또 천개를 또. 아 우리 재호가.
아이다. 아이다. 죽은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 오빈이 너무 고맙고 오빈이 좀 웃겼어 오늘. 어, 그래. 고맙다, 오빈아.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죠. 1시에 저 공방이 있습니다. 소개팅 방송이라고 이제 운영자가 이제 그 판매 방 이제 약간 좀 그 홍보 방송을 가장한 이 소개팅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